가야 계시 삼성법 혼이 일체 제세존이 개설 일성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 단락의 내용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승법을 설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유 방편력 하야 나에게 방편의 힘이 있어서 방편의 힘 그 어른들은 방편의 힘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울면은 문 밖에 호랑이 왔다 이렇게 이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은 그 정도 방편이 있다고요. 그래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나에게 방편의 힘이 있어서 계시 삼성법이니 삼성법을 계시했다 열어보였다 그랬어요. 삼성법. 삼성법은 뭡니까? 성문영각 보살성이라. 그 이제 단계를 가지고 성문영각 보살 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부처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것은 결국 다시 보살로 돌아옵니다. 보살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는 부처가 됐지만은 그 다음에 설법해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법의 길로 다니신 것은 보살행입니다. 그건 보살행이라 그래 행을. 불행이라고 말 안 해, 그거는. 보살행이라.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법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그 인도의 햇빛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제, 이치를 가르쳐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가 되고, 문제가 있는 데 가서 문제를 풀어주고, 그래 이제, 부처님은, 그러면서, 그 상황에 맞게 별별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보살행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말도 하고 없는 말도 하고 그래 그걸 이제 방편으로 삼성법을 설했다. 그 다음에 일체 제세존이 개설 일성도라. 그런데 일체 모든 세존 깨달으신 부처님은 그 말이요.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부처님은 개설 삼성 일성도라. 다 설했다. 무엇을? 일성도를 설했다. 일성도. 일성법. 이건 이제 불성. 인간은 본래로 부처다. 사람은 본래로 부처다. 당신은 부처님. 이라고 한 그 가르침이 인불사상이 일성사상입니다. 일성도고 그것을 일성도 그 일불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모든 부처님 깨달으신 분은 결국 궁극에 가서는 일성도를 설했다 이 말입니다. 방편으로 물론 삼성법을 열었지만은 그런 이치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아유 방편력 하야 나에게 방편의 힘이 있어서 아유 아유 방편력 하야 변역하여 계시 삼성법 보니 삼성법을 계시 열어서 보이니 삼성법 보니 계시 삼성법 삼성법은 계시 삼성법은이 일체 제세존이 세존이 개설 일성도 다겠자
설할 설자 모두 다 일성도를 설했다. 일성본이라. 그 다음에 또 네 구절 읽겠습니다. 금차 제 대중은 계응 제 유혹이니 제불 어 무인이라 유일 무이성이니라.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저기 오늘 처음 공부한 제법 종벌레부터 아금 제 대중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금차 제 대중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대중들은 계응 제 의혹이니 다 응당이 꼭 반드시 이 뜻입니다. 응자는요. 응당. 의혹을 제거하라. 의혹을 제거하라. 의혹이 많았어요. 왜냐? 그동안 법화경을 설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방편 이야기가 많았어. 그런데 방편 이야기를 하면 꼭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방편이라고 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린아이가 운다고 하면은 호랑이는 안 왔지만 내가 네 울음 거치라고 호랑이 왔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 분명히 온 것 같이 이야기하고 막 어머니도 막 겁을 내면서 막 입을 뒤집어 쓴다든지 뭐 구석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연극까지 하면서 말하자면 호랑이가 왔다고 하지. 예. 그게 내가 니인데 그냥 울지 말라고 하는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 하면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그렇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니까 내가 뭐 금강경 강의할 땐 금강경이 최고라 하다가 법화경 강의할 땐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다가 화엄경할 땐 또 화엄경이 최고라고 그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일성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금방도 제법 종벌레로 상자 정멸상이라 하고 불자인 행돌이 하면 내수에 득작 보란다 부처된다. 그 전에 부처된다. 그런 이야기였거든. 아직도 저 남방 태국이나 뭐 저기 미얀마 같은데 그런 불교는요, 성불한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거기는 소승법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신기하게도 그쪽으로는 소승법만 들어있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북쪽을 향해서 이제 티벳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온 거야. 신기하게도.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걸핏하면 뭐 성불한다 성불하십시오 인사도 성불하십시오 그러지만은 그쪽에서는 아라한이 된다 하는 게 최고야. 아라한 된다. 그건 이제 소승이거든요. 성문이거든. 성문.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여기 와서 이제 내세 득작불이다. 금방 내일이라도 부처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으니까 의심이 많을 수밖에. 의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늘 이제 법화경 말씀 드릴 때는 그러죠.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들 앞에서 그동안 감춰두었던 거 유언 삼아 다 이제 비밀을 깨고 비밀을 깨서 이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법화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금차 제 대중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여러 모든 대중들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방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와서 이제 법화경설 하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니까 의혹이 될 수밖에. 그 지금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저 스리랑카 같은 데 이런 데 그 사람들 참 불교 신심 대단해요. 전부 전 국가가 전부 불교 국가야. 스리랑카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편 불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대승 불교를 받아들이는지 어쩐지 모르긴 하지만은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라. 여기 부파경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재불 무인이라 모든 부처님은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다름이 없다. 한결같다 이 말입니다. 유일무이성이다. 오직 하나. 요건 뭐라고? 일성도. 일성, 일불성, 불성,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유일이야. 그 다음에 무이도 이성이다. 이성은 없다. 성문이니 영각이니 하는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데 법화경이 들어가가지고 법화경이 빨리 전파가 돼야 되는데 큰일이야. 그 사람들 소경이 좁아가지고 절대 안 받아들여. 대승 불교를, 불교 취급을 안 해. 안 받아들여. 그거 신기하지. 공부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가 틱락한 스님을 존경하고 내가 늘 칭찬하는 이유가 틱락한 스님 법화경을 제일 좋아해. 당신이 스스로 법화경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고 수시로 법화경을 읽는다 그랬어요. 법화경을 읽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틱락한 스님이 법화경 해설한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됐어요. 나도 늘 그걸 의지하는데 그 월남만 하더라도 베트남만 하더라도 중국 그 한문권이잖아요. 그 한문권이야. 틱락한이 석일행이야. 한자인데 베트남 발음으로 하니까 틱락한이라. 석일행인데 스님석, 석가모니 석자라. 그 아주 전통 불교가 깊어가지고 성도 전부 석자로 바꾼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정도로 중국, 한국, 일본, 그 베트남 이쪽에 대승 불교권에는 전부 이제 그런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락한도 석일행이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문으로 읽으면은.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선불교도 들어가 있고 그 스님은 또 임재종 내가 임재록 좋아하는데 임재종 그 법맥을 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 스님이 거기다가 선불교도 공부했고 거기다가 법화경 대승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아주 소견이 아주 뛰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세계적으로 제일 아주 존경받는 다라이라마 스님은 이제 그 자비사상 평화운동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 크게 펼쳤기 때문에 존경은 아주 뭐 제일 명성도 높고 제일 많이 알려졌지만은 티벳 불교는 어딘가 좀 밀교적인 그런 게 많아. 그리고 뭐 보통 많은 국민들은 전부 그 밀교 하잖아요. 엄만이 반면 그거 외우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을 다 삼는 거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 내가 이제 두 분 스님을 놓고 이제 그분들의 저서를 통해서 이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면은 그 틱락한 스님이 참 그 전통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셨고 선불교, 대승불교까지 공부하셔가지고 아주 그 참 법화경을 좋아할 분들은 불교에 대한 직연이 높아요. 직연이라 그래. 불교에 대한 안목.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무이성이다. 오직 알고 보면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이 궁극의 가르침인 거예요. 유일무이성이야. 오직 하나뿐이고 두 가지 가르침이 없다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가르침, 세 가지, 네 가지, 뭐 8만 4천 방편은 전부 불성 요거 하나 드러내기 위한 그런 그 방편으로 말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법화경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그 법화경은 참 그동안 이제 감춰두고 오던 그런 모든 부처님의 진실을 다 드러내놓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이제 궁자의 비유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당신의 재산을 거짓으로 사던 아들에게 다 물려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내용도 사실은 부처님의 그 숨겨진 재산들을 우리 중생들에게 거침없이 다 드러내놓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유일무이성이다 하니까 오직 불성 하나뿐이다 하니까 부처님 하나 한 분뿐인 줄 알았는데 너도 나도 모두가 부처님이다. 불자 행동이 하면 내세 득작불 이렇게 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평등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재산 다 드러내놓는 거라.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당신 혼자만 부처노릇한 거라. 당신 혼자만 부처노릇하고. 너희들은 중생이고 너희들은 아무리 해봐야 아라한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남방불교 같은데 저기 그 태국 불교 같은 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지금도. 그 부처님은 오직 한 분, 서가모니 한 분뿐인 줄로 그렇게 아직도 그래 알고 있어요. 그 이쪽 한국 불교가 참 그 그 실천은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몫이지만은 그 교리에 있어서는 그 불법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 불법을 그 말하자면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이 그래요. 이제 쓰겠습니다. 금차 제 대중은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좀 의심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일찍이 평등을 주장하신 분인데 왜 당신 혼자만 부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 하실 분이 아니지. 금차 제 대중은 개응 다응당이 사람은 하여튼 기회만 되기만 하면은 많이 다니면서 많이 듣고 보고 책도 많이 읽고 그 견문을 자꾸 넓힐 필요가 있어요. 현대가 자꾸 발달하면 발달한 것도 뭐 다 쫓아가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하고 스마트폰도 한번 어떻게 쓰는가 배워보기도 하고 사용도 해보기도 하고 뭐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가도 알아보려고도 하고 자꾸 그런 노력이 필요해. 오늘 아침에 어떤 도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우리 사형스님, 통광스님 49제 가느냐고 아침에 그러고 있는 거라. 어제 지내고 왔는데.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금요일 날 돌아가신 줄 알고 있는데 금요일 아니냐고 이러고 있어. 세상에. 아니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목요일 날이 제지. 예, 그게 이제 독사리 생활을 하면 견문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라. 거기도 매치가 모여 있는 거라. 그쪽 동네 토굴에 사는 독사리 생활하는 그 스님들이 매치 모여가지고 이제 한 차 타고 오면서 전화한 거야. 세상에 의의가 없어가지고 욕을 해주려다가 참았구만. 그래서 내가 욕을 한다는 게 안 죽어봐서 네가 그 전날 하는 걸 모르는구나 그랬지. 예. 네가 죽어봤으면 금요일날 죽었으면 목요일날 죄라는 걸 알았을 텐데 안 죽어봐서 금요일날 죽으면 금요일날이 죄인 줄 아는구나. 그 정도 하고 말았다고. 어떻게는 내가 의의가 없는지. 그 사람 꼭 와야 할 사람들이거든. 그 이제 사람이 그렇게 옛날에 타는 스님이 내 속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골짝 사람이라 속자가 골짝이 곡자 옆에 사람인 했잖아. 사람인 옆에 골짝이고 골짝에 심리의 집 한 채 심리의 집 한 채 오리의 집 한 채 이렇게 떨어지면 뭐 한 달 가봐야 사람 만날 일이 몇 번 없는 거야. 그러면 견문이 없는 거야. 세상 소식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배운 바가 없는 거야. 그게 속인이야, 그게. 골짝 사람이라 이 말이야, 골짝의 사람. 옛날 골짝에서 혼자 그렇게 살면 그래야 되는 거야. 세상에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금요일날이 죄라고 오고 있어. 오면서 짓다낸 이제
만나자고 이제 전화하는 판이지. 이런 것도 이제 뭐 여기서 해버려야 속이 좀 시원하지. 안 그러면 넣어놓고 있으면 말하고 싶어갖고 안 돼. 허공에도 대고 말할 수도 없고. 제불어 무이라, 제불어의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다름이 없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그 설화가 왜 생겼겠어요? 예.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못 배우는 거예요. 예. 세불어 무이라 다름이 없음이라 유일무이성이니라. 오직 일불성 뿐이고 이성은 없다. 이 녹음을 가지고 그 스님이 들어야 할 텐데 뭘 요마실에 들어와야 듣지. 참 세상에. 유일무이성이라. 유일무이성이라.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불증명장 그랬어요. 저 앞에서는 재불증명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거불증명장. 과거불증명장에도 작은 단락들이 있는데, 방편문을 열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한 줄만, 네 구절 한 줄만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 무수겁에 무량 멸도불이 백천만억 종이라 기수 불가량이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세월을 이제 반복하면서 사는데 과거 무수겁 한량없는 세월 그 말이죠. 수없는 무수한 그런 겁에 무량 멸도불이 한량없이 멸도불하는 열반에 드신 부처님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신 분들이 뭐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었겠어요. 과거도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미래도 있을 것이고 현재도 많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량 멸도불이 한량없이 열반에 드신 멸도하신 부처님이 백천억 만억 백천만억 종이라 그렇죠. 백도 되고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억도 되는 종류다 그 말입니다. 무량한 한량없는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백명도 되고 천명도 되고 만명도 되고 억도 되는 그런 종이라 기수 불가량이다. 그 숫자가 가히 헤아릴 수 못함이니 헤아리지 못함이니 그렇게 많고 많은 과거 부처님들 이런 뜻이에요. 쓰겠습니다. 과거 무수급 과거 무수급에 무량 멸도불이 무량 멸도불이 이 도자는 제도할 도 그런 뜻에서 멸도하면 이제 열반에 드신 그런 뜻입니다.
백천만억종이라. 만업종이라 기수 불가량이니 그 숫자가 불가량이니 기수 불가량 그 다음에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여시 제세존이 종종연 비유와 무수 방편력으로 연설 제법상 하시니 여시 제세존이 이와 같은 모든 세존이 그 말이요. 과거 무수한 세월 동안에 한량없이 열반에 드신 그동안에 백도 되고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의이나 되는 그런 종류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여시 제세존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종종 그분들이 모두 어떻게 했냐 가지가지 연 인연과 연기돌이 가지가지 연기돌이 인연돌이와 또 비유로서 비유와 무수 방편력으로 한량없는 방편의 힘으로 그래 방편의 힘은 이제 또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 사는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처한 처지라든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지만 그 사람에게는 맞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절에서는 뭐 관세음보살 백만도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게 이제 또, 근기에 맞고, 좋은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방편도 이제 좋은 거죠, 일단은. 그런 등등 하면 무수 방편력으로 연설 제법상이니라 온갖 법의 모습을 연설하나니라. 그래, 궁극에 가서는 말하자면은 그런 그 실상법을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됐고 사람은 말하자면 부처님이다. 그게 이제 제법의 실상이죠. 그것을 이제 연설한다 그 말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여시 제 세존이 이와 같은 모든 세존께서 이제 우리 보살님들 물리가 거의 다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무지게 써가면서 집에 가서 뭐 복습도 많이 하실 듯이지 또 그러면 뭐 물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지. 네. 이거 사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일거리는 없습니다. 소일이 아니에요. 만사 제쳐놓고 해야 돼. 소일은 뭐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 시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만사 제쳐놓고 해야 할 공부가 사경 공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부가 사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돈 들어가면서 사경책을 자꾸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이것이 제 세존이 종종연 비유와 그 많이 가져가셔서 자꾸 사경 권하세요. 아이들 특히 공부하는 아이들 한 줄만 딱 쓰고 가게 해, 그만. 많이 쓰면 학교 공부에 방해되니까 딱 한 줄만 쓰고 가라 하고 들어오거든 한 줄만 쓰라 그러고
그렇게 뭐 하면 이제 그 학교에서는 이제 머지않아 1년만 그래 하면 한문 박사가 돼가지고 금방 그 학교에서 소문나 볼 거야. 야, 쟤는 뭐 한문 박사다 하는 소리 금방 듣게 될 거야. 종종 연 비유와 종종 인연과 비유와.